나 메모장에 지금 올려줄 테니까 2차전지 장비 줄 리스트 정리해놓은 거 캡처해놔. 캡처 여기서 뭘 컨택을 할지는 너희들 마음이야. 가서 공부를 좀 한번 해봐.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알았지? 왜 장비주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갈 게 없어 시장에. 2차전지가 장비주가 그동안 너무나 소외되어 있었단 말이야. 요즘 2차전지 장비주들 다 차트를 한번 봐봐요. 요즘 최근 시세를. 최근 시세가 이제 막 바뀌기 시작을 했어. 뭐 난 2차전지 장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줬던 게 하나기술하고 코인테크를 내가 많이 알려줬었죠. 얘네들만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 이것쯤 단기로 보는 게 아니야. 중장기로 보는 거야. 제2의 하나기술이 또 없나, 제2의 코인테크가 없나 또 찾아보는 거지. 주가는 항상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이미 올라갈 때 살 때는 의미가 없다니까. 자, 코스닥입니다. 계속해서 간신히 유지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나마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을 1위를 찍고 있는 에코프로 애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이 정도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밀려버린다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또 증시가 약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재 구간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이게 여기서 상단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줄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이 라인 돌파를 해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뭐가 됐든. 그래서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좀 더 확실한 구간이 나왔을 때 투자금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 시장을 전고점 라인을 913을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이 돌파를 해줄 때 시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냐, 테마가 나올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움직이게 될 것이에요. 그게 지금 2차전지 테마가 2차전지 장비주 쪽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2차전지 장비주 쪽을 계속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이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주 중심으로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하고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하나기술도 장비주인데 하나기술은 뭐 이미 많이 올라버린 상태이고 제일 좀 유력한 걸로 좀 지목이 되고 저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2차전지 장비주 쪽들.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종목을 좀 찾아보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VIP 회원분들도 2차전지 장비주로 해가지고 하나기술처럼 코인테크처럼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몇 종목 선별을 해가지고 좀 종목을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단타는 소액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 돈을 현금을 좀 모아놓도록 하세요. 장비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나 강연회 7월 29일인데 자꾸 강연회가 다가올 때마다 좀 쫄리네. 날짜는 확실히 정해졌고 장소와 시간은 제가 공지해드릴 거예요. 강연회 때 박순혁 이사님도 오셔. 강연회 때 배터리 아저씨도 오시기로 하셨어. 오셔가지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어.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장 시작. 이거 하나만 들어가자. 소액으로만 들어가봐라. 9시 1분 하나오션 한화오션 39,500원 잡자.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7,000원 하나기술 오늘 10만원 넘으려나? 하나기술 봐봐. 그 다음에 코인테크도 보고 얘네들도 다 장비주란 말이야. 2차전지 장비주들 빨리 차트하고 제모하고 각자 다들 찾아봐. 주말 동안에 어떻게 찾아보는지 내가 쉽게 알려줄게. 자, 2차전지 장비주 일단은 종목명을 다 적어. A, B, C, D, E 다 적어.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야? 여기에서 월봉 차트를 봐야 돼. 월봉 차트를 봐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들 찾아. 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들, 바닥에서 기다가 올라오는 것들 찾으라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 걸러낸 다음 그 다음 봐야 될 거 뭐야? 이 회사가 뭐하고 있는 회사인지 재무제표 살펴봐. 그 다음에 유튜브가 됐든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다 검색해가지고 얘가 요즘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회사는 내용이 어떤지 다 뒤적거려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렇게 종목들 하나하나씩 선별해가지고 공부 한번 해봐요. 여기 2차전지 장비주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내가 메모장에 지금 올려줄 테니까 2차전지 장비주 리스트 정리해놓은 거 캡처해놔. 캡처. 여기서 뭘 컨택을 할지는 너희들 마음이야. 가서 공부를 좀 한번 해봐.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알았지? 왜 장비주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갈 게 없어 시장에. 2차전지가 장비주가 그동안 너무나 소외되어 있었단 말이야. 요즘 2차전지 장비주들 다 차트를 한번 봐봐요. 요즘 최근 시세를. 최근 시세가 이제 막 바뀌기 시작을 했어. 뭐 난 2차전지 장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줬던 게 하나기술하고 코인테크를 내가 많이 알려줬었죠. 얘네들만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 이것쯤 단기로 보는 게 아니야. 중장기로 보는 거야. 제2의 하나기술이 또 없나, 제2의 코인테크가 없나 또 찾아 보는 거지. 주가는 항상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이미 올라갈 때 살 때는 의미가 없다니까. 야, 하나기술 10만원 오늘 찍겠네. 10만원 돌파하냐? 역사적인 신고가를 과연. 야, 하나기술 10만원 뚫었어. 와, 야, 한 번을 매매해도
중장기 종목들은 특히나 그래. 중장기 종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 종목이 이게 시간 대비 수익률이 나와야 돼. 중장기 투자는 가장 좋은 점이 뭐라 그랬어? 리스크가 관리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메리트인데 가장 큰 단점은 뭐라 그랬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을 가지고 갔어. 근데 1년 가져갔는데 결국은 본전이야. 또는 1년 가져갔는데 한 5% 수익 먹었어. 이건 의미가 없잖아, 중장기 투자에.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은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있는 것들을 찾아야 그나마 단점을 커버가 된다 이거지. 20%를 먹든 30%를 먹든. VIP 회원분들 종목 하나만 들어갑시다.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우린 들어갈게요. 종목 나갔어요. 그냥 회사 내용 떠나서 그냥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나도 정확하게 공부를 아직 안 해봐서 모르고 그냥 2차전지 장비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A프로 일봉 한번 봐봐. 라인들 다 돌파해주고 고점 구간 자꾸 돌파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림이고 월봉 차트만 놓고 봐봐. 지금 가격대가 내가 봤을 땐 전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거든? 물론 이 아래에서 샀다면 더 좋았겠지만 솔직히 이 아래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인데. 근데 확실하게 이제는 수급이 들어와서 완전히 돌아간 게 보이잖아. 그리고 특히 여기서 봐봐. 여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2023년 4월 자리 봐봐. 4월달 한 달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이게 상장된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야. 근데 이 거래량이 왜 터져졌어?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걷어낸 자리거든. 매물대를 한번 걷어내주려면 대량 거래로 한번 뚫어줄 필요가 있어. 매물대를 뚫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한 방에 거래량을 터뜨려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뚫어버리는 방법과 아니면은 거래량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터치를 해주면서 뚫어내는 방법과. 그런데 A프로 같은 경우에는 4월달 한 달에 그냥 이걸 뚫어버린 거야, 거래량으로. 여기가 맥점자리야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은 게 보이잖아. 그래서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나는 매력적으로 느껴져. 근데 뭐 재무제표도 보니까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고 되게 좋구만. 재무제표가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매출액이 3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분석하면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몇 개 빼놓는 거야, 한 5개, 6개. 그러고 나서 보는 거지. 아,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하는 거야. A프로는 뭐 하는 회사지 그러면? 얘네는 주력 장비가 뭐야? 얘네들의 강점은 뭐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결국은. 차트, 그 다음에 회사, 이거야. 차트는 기술적이고 회사는 뭐야? 기본적 분석이잖아.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돼, 중장기 종목들은. 근데 이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차트를 먼저 일단 본단 말이야. 차트가 통과되면 회사로 넘어가.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 회사를 먼저 보고 차트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먼저 보고 1차 선별을 끝내고 그 다음에 2차로 기업을 본단 말이야. 근데 기업과 좋아? 그러면 베팅이 들어가는 거고, 차트는 좋은데 기업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난 이건 안 들어가. 중장기는 무조건 차트와 회사가 둘 다 맞아 떨어져야 돼.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차원에서 지금 보는 건데, A프로는 지금 보면 매수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지. 워낙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회사라. 그러면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거야. 중장기 종목들은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듯이 오늘 막 다 사재 끼는 게 아니라 A프로 추천한 게 아니야.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본 거야. DENT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는 정말 괜찮거든.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횡보구간에 박스권에 들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주가가 볼륨업이 되고 나서는 10중8구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받쳐주고 가격을 지지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그러면 CRT가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다 자빠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진짜 괜찮은 주식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빠지더라도 자리를 유지를 해줘. 이게 차이가 커요. 이게 주가의 볼륨업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소리거든. 근데 DNT인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은 당연히 받는데 가격을 18,000원 구간에서 잡아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월봉상으로 봐더라도 많이 올라간 게 좀 보이긴 한데 그래도 고점 구간에서 석 달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나쁘진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차트상으로는 볼 필요가 있어. 나 기업 내용 나야 모르니까 그냥 차트만 보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화면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돼요. 1년에 100만원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2차전지 장비주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 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 한번씩 보시고요. 공부 한번씩 한번 해보세요. 갈게요. 안녕.